안녕하세요. 천안 용운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돼지띠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살 을해생 신축년에는 내 마음, 내 생각만 믿고 행동을 하여 후회할 일이 생기는 해입니다. 운이 좋아 하는 일에 재물은 늘겠다 하지만 악한 마음이 들어 잠시 잠깐 욕심을 부리면 재물의 반은 잃어버릴 일이 생기겠다 하십니다. 반대로 선한 일에 선뜻 나서 도움을 준다면 도처에 귀인이 사방으로 나서 돕는다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원하는 자리에 앉지만 예의치 않게 발생하는 일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잘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9세 계생, 사람과 다툼이 생긴다면 재물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원하는 바도 이루는 해라 보겠습니다. 가정의 웃음꽃이 만발하니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막힘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일에서 재물이 따라들며 날로 발전을 하니 드디어 꿈을 이뤘다 하겠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 관직이 있는 분이라면 이름도 알릴 운도 있으니 처신과 언행까지도 조심하여 행동한다면 주변에 사람 또한 늘어나겠다 볼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아질수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한다면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분수를 지킨다면 편안한 신축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51세 신해생, 하는 일마다 용기를 내어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운에 따라 재물에 욕심을 내면 재물이 따른다 하겠으나 신년 상반기에는 불리한 운세가 들어 가정에 몸이 아픈 사람이 생겨 근심이 생길 운이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에 좌절과 실망뿐이라 한숨이 나오겠다 하십니다. 가까운 지인을 조심하며 그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다 하시며 운이 따른들 어떤 일이든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좋은 운이 들어와도 받지를 못하겠다 하십니다. 새로운 일의 도전은 금물이며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 과정이라 생각하고 인내한다면 필히 귀인의 도움과 뜻밖의 재물로 보답받을 수 있을 거라 보이며 2022년에는 뻗어나갈 운세가 들어오니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신축년 63세 분들께서는 행운이 깃드는 해로 덕을 베풀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사업, 문서나 직장 승진, 생활 속의 변동으로 운세의 흐름이 정착하는 해라서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명예를 얻어 주위의 관심을 받으니 도움을 바라는 이가 있다면 도움을 주십시오. 그 덕이 쌓여 이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한다면 후회할 일이 꼭 있겠다 하십니다. 돼지띠 분들은 사람을 조심히 사귀며 남에게 베풀어 덕을 쌓을 수 있는 신축년 보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